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 축구대표팀이 오늘 밤 10시 23세 이하 아시안컵 조별리그 2차전에서 중국과 격돌합니다.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무대에 도전하는 우리나라는 파리올림픽 예선을 겸해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 3위 안에 들어야 파리올림픽으로 직행할 수 있습니다. 우리나라는 지난 17일 열린 UAE와의 1차전에서 1-0 승리를 거둬서 일본과 비조 공동 1위에 올라 있습니다. 우리나라가 중국에 승리하고 뒤이어 일본이 UAE를 꺾으면 3차전 한일전을 치르기 전에 8강행을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.